정말 만족스럽거든요. 단돈 2만 원대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캠핑용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해외 직구 사이트인 쉽게 다해줌을 통해서 제품 구매를 했습니다. 아, 오늘 소개할 제품이 특색이 되게 짙은 게 이거 가격이 단돈 2만원대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급 대륙의 실수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캠핑에 가서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캠핑이라고 하면 불멍도 하고 가서 이제 술 한잔 하고 이런 것들도 캠핑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게 바로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사실은 크잖아요. 그 중에서도 캠핑하면은 이 바베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베큐 그릴입니다. 이 술술 사용하면서 그릴을 먹는 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쓸 수 있는 가성비 그릴을 들고 나왔어요.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품의 구성품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구성품이요. 신기한 게 여러분들 고깃집 가시면은 고기 불판을 갈아준다거나 숯을 추가한다거나 하잖아요. 이 동일한 형태의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릴을 바꿔주시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릴 타입이 두 개거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구워 드실 때 쓰는 소뚜껑이나 이 그리들 같은 형태와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고깃집 가서 많이 볼 법한 그런 그릴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오목하게 좀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바깥쪽에 기름이 빠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면적도 괜찮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혼자서 먹었는데 4인 가족 정도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사이즈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꽃이나 직화로 구워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릴을 선호를 하실 텐데 이렇게 직화용 그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좀 찌그러졌네요. 그리고 이 그릴을 쓰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다이소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는 네모난 그릴 있잖아요. 그런 걸 올려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화로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쏙 좋아하진 않아서 아마 요거는 꼬치를 먹지 않는 이상은 잘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숯을 넣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 안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숯을 넣을 수 있는 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단 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제바지를 올리게 돼요. 제바지를 올리게 되면 숯이 이대로 위치를 하고 있고 제만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 숯도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한다거나 뭐 숯만 따로 빼가지고 이 불을 달궈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숯만 따로 빼내어서 달궈주고서 넣어주는 방식도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진짜 고깃집에서 볼 법한 그런 사이즈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도 불멍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더러 이제 캠핑을 갔을 때 숯을 안 사고 장작으로 사가지고 장작으로 이제 불멍을 한 다음에 남는 숯을 이용해서 고기를 구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불멍을 또 해봤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너무 좋아. 실제로 그리고 이 아이가 무게도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멍을 하기가 너무 좋더라. 불멍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 홈으로는 물을 넣어서 이 고기에 불판을 올리게 되면요 숯이 올라오는 불은 구멍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 끝쪽으로는 온리 기름만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깃집 가시면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숯이 세지거나 막 기름이 좀 나오니까 물도 부어주시고 하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물을 넣어주게 되면 이 안쪽에 홈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물을 넣어서 고기를 굽는 그런 구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하단 부분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기 구멍이 통함으로써 공기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좀 많이 사용을 할까, 내가 실제로 이 아이를 정말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캠핑을 가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거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직구 사이트를 직접 뒤져가면서 구매를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어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는 이제 보조의자 위에다가 이 아이를 올렸었거든요. 그 완전히 타진 않는데 천 재질 자체가 노곤노곤해지긴 하더라고요. 테이블의 형태가 천 재질이 아니고 나무, 뭐 스테인레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거 위에 올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리고 안쪽,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좀 높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캠핑을 하다 보면 높낮이가 좀 다른 경우들도 덜어 있잖아요. 그 높낮이를 내가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쓸 때 내가 갖고 있는 테이블에 좀 벗어나지 않는지, 혹은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은 이용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사이즈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너비가 34cm 정도 나와요. 이 정사각형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높이를 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이는 13cm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고정 나사가 있는데 고정 나사는 높이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최고 낮은 상태로 해놨거든요. 네, 낮은 상태로 했을 때는 14.5cm 정도가 확인이 되네요. 그 정도의 높이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직접 캠핑을 가서 사용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영상 보고 오시죠. 자, 오늘 소개했던 영상은 여러분들이 캠핑을 다니실 때 어르신들이랑 갈 때거나 가족들과 함께 가는 캠핑 현장에서 이 바베큐를 드실 때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재미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일단 가격이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너무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감히 대륙의 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제품, 여러분들이 구매를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좀 더 자세히 보시고 구매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용자TV에서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는 캠핑용품에 대해서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두고 있습니다. 링크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 용자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